안녕하세요. 전 그리스예요. 오늘은 제가 진주 슬라임을 보여드릴 거예요. 사실 이게 제 친구가 줬어요. 이게 원래 굳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달라고 해서 녹였어요. 이거 녹이는 거는 아주 쉬워요. 그냥 물, 이게 아예 못 갈고 정도로 바닥에 탁 했는데도 무서지게 아주 탄탄하게 굳어버렸어요. 근데 제가 그냥 뜨거운 물에다가 이거를 한 24시간 정도 넣어놨어요. 하루가 지나고 보니 이게 이렇게 슬라임이 됐어요. 원래 이게 바닥에 떨어뜨려도 안 부서졌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슬라임을 녹였어요. 물, 불 그런 거 하나도 안 넣어도 돼요. 그냥 뜨거운 물에만 녹이시면 돼요. 근데 지금도 좀 딱딱한 상황이에요. 그래서 반품 같은 건못 하고요. 진주를 다 떼어보고 싶네요. 잘 들었다. 아주 잘 쪽쪽 늘어나요. 있잖아요, 이걸 일주일에 한 번씩 잠깐 한 시간 정도 담갔다 빼면 이게 이렇게 물컹물컹해져요. 요거 같이. 요 뭔가 벌레 같이 생겼다, 그쵸? 이렇게 퍼져요. 구슬 저쪽에 떨어졌네요. 네. 밥풍은 만들기 어려울 것 같고요. 제가 녹이는 걸 보여드릴게요. 네, 제가 뜨거운 물 가져왔어요. 너무 뜨거워요. 뜨거운 물에다가 얘를 넣어주세요. 반죽을 잘 해주세요. 처음에 굳을 엄청 많이 굳었을 때만 하루만 놔두시는 거예요. 맞죠? 처음에만 특히 그냥 조금만 한 사람은 많이 안 해도 되고요. 조금만 퍽퍽해진 사람은 조금만 물에 담갔다가 빼셔도 좀몇번 담갔다 빼셔도 돼요. 하지만 저는 완전 굳어가지고 한 하루 정도는 기다렸어요. 완전 돌 같았어요. 바닥에다가 이렇게 딱 모르고 힘차게 딱 떨어뜨렸는데도 안 깨지는 정도. 잘 해줘요. 좀 끈적끈적한 게 묻을 수 있어요, 손에. 근데 좀 만져주셔야 돼요.
뭔가 다 부드러운 느낌이에요. 랩은 원래 이거 잘안 됐어요. 네, 한번더 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살살살살 저어주고, 좀 넣어주고. 원래는 너무 많이 고르신 분은 안 저어주셔도 돼요. 그냥 이렇게 넣고 나중에 좀 시간 지나면 방향만 좀만 바꿔주시면 돼요. 완전 부드러워졌어요. 이거 소리가 엄청 좋아요, 하고. 진주 슬라임은 뭐다 소리가 좋더라고요. 어때, 소리 좋죠? 여러분. 가다가 끊어지네요. 이거 계속 만지고 하는 걸전 너무 좋아해요. 액체감을 너무 좋아해요. 여기다가 살짝 넣어줄게요. 살짝 돌려주고. 여기 살짝 떼보면 요거 액체 괴물 다시 빼줄게요. 그다음에 꽉 짜줘요. 그러면 이렇게 돼요. 너무나 말랑말랑해졌어요. 처음엔 이렇게 안 드러났어요. 제가 이 액체를 가져왔을 때. 근데 정말 꽉 굳으신 분은 그냥 물에다가 뜨거운 물에다가 24시간 정도 넣어주시면 돼요. 방향만 바꿔요. 봐봐요. 이렇게 있으면 이쪽만 녹을 거 아니에요. 이쪽만 녹을 거 아니에요. 아래쪽, 바깥쪽. 그래서 이렇게 살짝 돌려주시고, 그러면 끝. 너무 걸쭉걸쭉하게 되었나? 이걸 계속 만져주시면 끈적끈적거리는 게 별로 없어져요. 그러니까 계속 만져주세요. 그럼 또 이렇게 퍽퍽해져요. 근데 매일이란보다 일주일에 한 번씩만 녹여주세요. 일주일에 한 번씩만 녹여주시면 이렇게 잘 퍽퍽하지 않게 잘 풀려요. 지금 상태 너무 부드럽거든요. 여러분도 한번 굳은 느끼가 있으시다면 녹여보세요. 이게 제일 간단한 방법일걸요? 물로 녹이기. 풀 같은 거 하나도 필요 없이. 원래는 다 녹일 때풀 같은 거 드시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냥 물로만 녹이고 있습니다. 물로 녹이는 게전 좋아요. 물로 녹여야지 뭔가 좀더 좋은 것 같아요. 풀이름이 좀 끈적끈적한 느낌이 있어가지고 전 그냥 물로만 녹입니다. 살짝만 더 해줄게요. 지금 이게 너무 뜨거운 물을 부었나 봐요. 지금 새고 있어요. 네, 오늘은 제가 진주 슬라임을 보여드리고 녹이는 방법을 알려드렸는데요. 맵게 살리는 방법을 재밌으셨나요? 그럼 다음번엔 더 재밌는 것을 해볼게요. 여기 소리 너무 좋죠? 그러면 안녕!